어렵게 싸웠던 차별과 또 해고와 또 비정규직으로 싸웠던 당사자들,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모녀 신년 싸웠던 노동자들이 서울에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네. 그런 공간, 약간 진지 같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. 여름방학 정말 외갓집 같은 편하고 문턱이 없는 집 이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농성 오래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가서 씻고 빨래도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을 했고, 시민사회 뭐 종교 굉장히 열심히 문화예술도 그렇고 열심히 함께 해주셨고 그 힘으로 진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또 마음을 모아줬고 그렇죠. 그런 마음들이 응축된 곳이 이 공간이다. 그런데 네. 이곳에 왔을 때 아, 내가 이렇게 싸우고 뭔가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나는 정말 소중한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이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공간에서 느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어요. 그게 사실 이 집의 의미이기도 한 거죠. 네. 이곳의 존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 손품과 발품이 있어요. 마음으로도 응축됐지만 실 물리적으로도 와서 다 같이 일을 했고 곳곳이 다 어떻게 보면 역사거든요.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여기 존치되어야 한다. 그런데 이 재개발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있으니까 여기를 그대로 두고 좀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도저히 여기를 두고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조건이라면 이 공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간과 사업 그렇죠. 예, 중단 없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. 딴 데 가도 되지 않냐, 다른 지역에 가도 되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 저희가 이 정도 규모로 딴 데 가서 같은 규모의 사업을 서울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. 특히 여기 이제 중요한 점은 교통이거든요. 네, 그렇죠.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이랬을 때 교통편이 편해야 되는데 또 나가려도 편해야 되는데 교통이 불편하다면은 이 집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맞죠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여기가 마지노선의 어떤 위치였고 적어도 이제 재개발이라는 거 뭐 공공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공공을 위한 것이냐 정말 공공을 위한 어떤 개발이라면 이런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하는 곳 이런 것들이 이 지역 안에서 서로 약간 그 어울려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그것이 진정한 공공이지 이런 거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만 짓는 것으로는 공공성을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.